거의 하나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막 여기가 다 덮이는 경우가 있어요. 몇 달 만에 오셨는데 아 이게 그냥 점인 줄 알았어요 하고 왔는데 뭐 여자친구 있으신 분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아 요새 남자 연예인들이 자궁 경부암 예방 주사를 종종 맞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여자친구는 없지만 두 분은 이제 여자친구분도 계시고 사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없는 저도 들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이 자궁 경부암 주사를 꼭 맞아야 되나요? 꼭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맞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가다실 나인이라고 최근에 이제 자궁 경부암 주사가 나오고 아마 요즘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일단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일단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16번, 뭐 6번, 11번, 16번, 18번 이런 게 있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번호들이 있는데 그게 여자한테서 자궁 경부암, 뭐 질암, 뭐 항문암 이런 거 일으킬 수 있고요. 남자한테서도 마찬가지로 항문암, 성기암, 그다음에 남녀 공통으로 어떤 곤지름이나 성기 사마귀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마귀가 어떤 생식기에 생기면은 그게 어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그걸 이용해서 생기는데 그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항체를 형성해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 때문에 가다실 나인을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분들 있으시고 우리 다 성인이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면은 뭐 어차피 뭐 플라토닉 러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성적인 접촉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전파 가능성이 있고 물론 아예 한 명만 만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도 바뀌고 남자친구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조금 더 권유를 하는 편이어서 여자를 많이 만나려면 좀 맞아야 되나요? 그거는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다실 나인 접종을 보통 권유를 하고요. 오케이, 저는 여태까지 여자만 맞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남자가 맞는 거예요. 이걸. 남자도 많이 맞고요. 제가 실제 임상에서 진료를 이제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많이 보면은 특히 곤지름이나 성기사마귀 어떤 그런 사마귀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기면은 저희가 또 제거를 하고 뭐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도 예방적인 목적으로 그런 가다실 나인 백신을 맞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걸리기 전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우리가 독감도 독감 걸리기 전에 미리 맞고 지금 코로나 백신도 코로나 걸리기 전에 우리가 백신을 맞듯이 똑같은 거예요. 네.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걸리기 전에 미리 바리케이트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근데 곤지름이랑 성기사마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약간 꼽힌다 그러죠. 보통 이렇게 자료화면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염증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게 꽃 모양으로 나는 거예요. 이건 모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는 맞는 게 좋고요. 보통은 이제 가다실 나인 백신은 세 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도 두 번 맞잖아요. 가다실 나인 세 번 맞아야지 항체를 형성하고 처음 맞고 2개월 뒤에 한 번 맞고 그다음 6개월 뒤에 한 번 맞아서 세 번 맞아야지만 항체 형성이 종료가 됩니다. 딱 한 번 맞으면 그 이후는 다시 맞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세 번을 다 맞으면 그 이후에는 맞을 필요 없고요. 혹시 선생님은 맞으셨나요? 아 저요. 저는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아, 되게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뭐 어머니 세대나 그 아버지 세대나 이런 때는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확 조명되는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마케팅이다 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고 되게 어떤 바이럴 마케팅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적인 효과 때문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백신이 상용화가 되고 가다실 사과가 나오고 국가가 나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뭐 연구 결과나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고 자궁 경부암 발생률이나 어떤 골지름 발생률을 낮춘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역기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순기능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내 몸은 또 내가 보호하는 거니까. 예. 자궁 경부암 때문에 보통 맞는 건데 남자는 그냥 남자만 생각했을 때 여자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떤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제일 최악은 암이겠죠. 당연히 성기암이나 뭐 항문암 뭐 성기암이 굉장히 드물어요. 많이 흔한 암은 아닌데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네, 성기암이 있을 수 있고 곤지름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발률이 높아요. 그래서 몇 달 만에 하나가 생겼다가 한두 달 만에 이게 막 꽃처럼 펴서 이만큼 막 여기가 다 덮이는 경우가 있어요. 몇 달 만에 오셨는데 아 이게 그냥 점인 줄 알았어요 하고 왔는데 이만큼 다 덮인 걸 제거를 해버리면 피부가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 피부 이식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남자도 맞아야겠네요. 맞아야 되네요. 그 재벌일이 굉장히 무서워요. 증식 속도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맞는 게 피부 이식을 하면 뇌 구출 아닌 거잖아요.
다른 부분은 또 만지는 느낌이야. 맹꼬치가 아니고 엉덩이 피부를 이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우리 음낭에 있는 피부가 있어요. 그 피부를 땡겨서 여기다가 이식하면 아래걸로. 그러면은 고추 감각이 아닌 거죠. 예. 고추를 만지는데 감각은 여기 저기 음낭 고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이거는 뭐 아니, 사실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느낌이 좀 이상할 수 있고. 네,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내 피부가 아니면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든지 항상 튜닝의 끝은 어디다? 순정입니다. 내추럴이 좋은 거는. 사실 오기 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선생님 말씀 들으시니까 어때요, 두 분? 여기 또 남자도 맞아야 된다는 거 처음 알았고, 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피해가 어쨌든 남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안 맞았는데 나한테는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여성분이 만약에 나 때문에 만약에 잘못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사실 유튜버 한 명도 날아갔잖아. 아, 예전에 네. 네. 아, 갑자기 네. 적절한 비유인데요. 와. 아직 맞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이미 지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임상에서 본 것만 해도 거의 10년이 넘었으니까. 아, 예. 가다시 사과부터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온 거 보면은 거의 15년, 20년 이상 아마 더 훨씬 더 오래, 그 전에 임상 연구도 하고 다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이미 뭐 확보가 됐다고 보고요. 제가 임상에서 저도 많은 접종을 했지만 따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꼭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도 좋아요. 뭐 궁금하신 점, 뭐 다른 뭐 잡동사니 이런 거 남자에 대한 거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 다음번에도 찾아오실 때 검사도 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예, 상식선에서. 예.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네, 하나만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좀 고인이 된 아주 유명한 외국 보디빌더인데 그분이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혈액이 바뀌고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발기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성기가 더 커지는 느낌을 받는다. Also what happens is when you get an erection, you have more blood in the body. So more blood is put down to that area. Does that mean it gets harder than normal and it gets a little bigger than normal because of the blood volume?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거죠. 예.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또 잘 쓰면, 소량으로 잘 쓰면 좋아요. 근데 과량 쓰면은 심장, 뭐 심혈관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혈소판 수치나 뭐 혈액 수치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호르몬적인 우리 몸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겠죠. 그러면은 진짜 그냥 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은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스테로이드는 뭐 의학적으로만 이렇게 소량 사용하든지 순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결국엔 오남용을 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죠. 네. 또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의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약물을 필요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